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시는 한 소설가분이 프랑스 와인이 지금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간단한 짧은 칼럼을 보냈는데 생각할 게 참 많네요. 시장이 참 가혹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가혹하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수요자들이 돌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들이 기호가 바뀌어가지고 그 프랑스 와인을 안 마신다고 그러네요. 와인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쌀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시장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책 수요가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영상 시대가 되면서. 책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시장의 가혹함 때문에.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죠. 파리에 30년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하고 이 정기범 작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레스토랑을 처음 열 당시만 해도 2인 테이블 기준으로 750ml 와인 한 병 정도는 주문했는데 일반적인 와인이죠. 지금은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 같은 이야기를 보르도 와인 생산업자들에게 들었고 한 농부는 보르도에 14,000개의 포도 농장이 있는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포도 재배를 포기할 지경이다. 시장이라는 것이 엄청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면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겁난 거죠. 수요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가혹함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그 체제가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거죠. 여기 김영일 님께서 우리도 와인 생산이 늘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빈티지 와인을 하수도에 버리고 쌓여가는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드와인을 화장품 제조용 알코올로 바꾼다는 뉴스까지 접하니 이게 프랑스 와인 이러면 다른 나라 와인도 비슷하겠는데요. 가장 큰 요인이 소비 감소입니다. 쌀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20년간 와인 소비가 20% 감소했는데 특히 보르도 와인 소비량은 40년 대비 절반가량 죽었고 1960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120리터였는데 와 2020년엔 40리터로 줄어서 60년 동안 70분으로 감소했다는 프랑스 와인 원산지 통제명칭위원회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다. 사람들이 기호가 바뀌었고 옛날처럼 그렇게 약간 취기 있게 여러분들 활동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든 거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예. 그래서 정부가 예,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2243억을 투입했는데 세 발에 피죠. 이렇게 저물게 되면은 산업이 못 일어납니다. 최근 외국인이 소유한 보르도 지역 와인 농장 166개 가운데 154개를 중국인이 샀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진다. 다 중국제가 되겠구먼.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너무 가혹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들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쌀 농사에 대한 지원을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서 완전 폐지해야 됩니다. 그 대신 사료 작물 축산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 지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었으면 농업도 그에 맞게 적응해야 됩니다.
공업을 하는 회사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망합니다. 이런 당연한 명제가 왜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 원리가 농업에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소비자 기호가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위대함이기도 하고 가혹함이기도 하고 처절함이기도 한 거죠. 지금 책을 거의 안 읽지 않습니까? 책을 여러분들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뇌 구조도 영상에 맞게끔 그렇게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책을 잘 못 읽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도 좀 나은데 아예 영상을 처음부터 접한 그런 세대들은 더 심하겠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름 보시죠. 하이행님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10년도 안 돼 기초산업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과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러면 구전이라 안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전일을 안 하게 되면 산업이란 건 제품을 만들 때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금형도 있어야 되고 뭐 도금도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의 큰 일종의 특정 지역에 대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나누지는데 그게 와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조업 기반도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겠죠.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 거. 아, 이게 참,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아이들 키우는 그런 것은 좀 손을 뗄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나온 날들을 이 조금 그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느린 사회를 살았지만 그래도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걸 뭐 피부로 느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정치까지 뭐죠? 많이 이게 힘들어지게 되면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여러분, 이제 공병호 TV는 유쾌하고 경쾌하고 유익하고 예, 도움되는 그런 방송을 계속할 예정인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